유한기 전 본부장은 뇌물 혐의와 성남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.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지다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유 전 본부장은 중진차 발견됐습니다.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입니다. 유족이 이 사진과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어젯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. 민주당에서는 어젯밤에 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논평이 나왔습니다.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.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저도 사실 그 저희가 내부망,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에 또 누가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길래 전에 과거 기사를 잘못 냈나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 부하 직원들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죠. 안타깝고 정말 이 초등학생이던 딸에게 안부를 전하며 이 후보를 언급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.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.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?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.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? 네, 위로 말씀을 드리는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예.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.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? 아니면 어떻습니까?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.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,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. 재판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.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당시. 아,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그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납득이 안 됩니다. 상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이런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후보는 어제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입장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낸 걸 참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내가 어쩔 수 없었다, 통제력이 없었다,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. 사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거죠.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로 반대일까요? 그것보다도 만성적 범죄자라고 하거든요. 직업 범죄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범죄가 직업이 돼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개념이냐면 네,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. 만 명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반을 6%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희.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중범죄 있잖아요. 살인, 강도, 강간. 그거의 7, 80%를 이 6%가 다.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남성이 사망한 데 대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. 강원도 강릉에서 당원 지지자 간담회를 연 이 의원은 무당의 나라가 돼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아울러 저학력,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자신의 발언은 팩트인데 언론이 왜곡했다며 당 지도부가 되면 국민과 직접 소통해서 당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내는지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스크린 소식입니다.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제 새벽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.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